취업만 하면 다 끝인 줄 알았다. 높은 경쟁을 뚫고 겨우 들어온 회사는 내 기대와 전혀 다르다. 이러려고 어렵게 취업한 거 아닌데. 밥도 못 먹고 일해봤자 돌아오는 건 핀잔과 잔소리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이제야 빵 하나로 겨우 끼니를 때운다. 단속입니다. 아, 일이 안 풀리려니 이제 이런 것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음주운전입니다. 네? 네모 빵을 먹으면 음주 단속에 걸린다. 갑자기? 자,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죠. 안 보여줘도 될것 같아. 여기 단팥빵, 피자빵, 슈크림빵,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메론빵까지 있네요. 먼저 단팥빵부터 먹고. 뭐야, 이거. 기다립니다. 음주 측정기로 측정해 볼까요? 과연 단팥빵은? 당연히 0.0%고요. 이제 피자빵을 먹어볼까요? 피자빵 0.0%. 아, 네, 다음은 메론빵이네요. 메론빵 0.0%네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슈크림빵. 아, 이제 진짜 배부른데. 슈크림빵은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더. 슈크림빵만 먹었을 뿐인데. 슈크림빵 때문이었어? 네, 맞습니다. 슈크림빵에 들어있는 커스터드 크림이 원인인데요. 커스터드 크림에는 향과 색을 내기 위해 럼주라는 알코올이 소량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다르며 일시적으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술 마시고 슈크림빵 먹었다고 우기면 황천길 간다. 아, 저 이제 가도 되나요?